브라질 출신의 94년생 마르셀로 디 안젤로스가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였습니다. 바로 이번 주 브라질에서 개최한 머슬 컨테스트 대회 플러스 100kg 슈퍼헤비 체급에서 우승을 하고 이어지는 오버럴전도 1위를 차지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것입니다. 브라질의 또 다른 영건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분에서 5위를 기록한 라몬 로카 선수와 같이 합동훈련을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루마니아 프로에서는 같은 브라질의 라파엘 브란다우가 우승하는 모습에 뛸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마르셀로 디 안젤로스가 주목을 받았던 건 그가 만 23세였던 2017년부터였습니다. 자국 내에 있는 많은 시합들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미 실력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젊은 바디빌더였습니다. 2017년엔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도 출전했던 나바미스터 유니버스에 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엔 또 클래식 피지크 종목이 급부상하면서 180cm의 키에 100kg이 조금 안 되는 마르셀로 디 안젤로스가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적합하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아마추어 올림피아에서 체급 우승을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는데요. 통합 체급전에서 3위까지 한 선수들에게 프로카드 나눠주는 대회였지만 1위를 하지 못했던 마르셀로는 아직 IFBB 프로리그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프로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프로카드를 단 한 명의 선수에게만 나눠주는 머슬 컨테스트 브라질에서 오버럴 챔피언이 되면서 비로소 프로카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타고난 쉐입을 지닌 선수이지만 후면부에서는 등 근육의 두께감이나 너비감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을 받았던 4년 전보다 컨디셔닝도 사이즈도 월등히 발전된 모습의 마르셀로이기 때문에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타고난 쉐입적인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은 채 사이즈를 조금씩 키워낼 수 있다면 장차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180cm가 조금 넘는 마르셀로가 클래식 피지크 종목으로 가기 위해선 98kg의 제한 체중을 위해서 약 6kg 정도 감량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180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120kg에 가까워야만 합니다. 2년 전에 이미 프로카드를 획득했지만 이제서야 프로카드를 획득했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만 27세인 마르셀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밝다고 생각합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타고난 쉐입들이 질비한 클래식 피지크 종목으로 전향하느냐, 시간을 두고 사이즈를 증량해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떠오르는 별이 되느냐, 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인 포 힐링의 트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